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무더운 나이 날씨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더워요. 너무 네. 더워가지고. 네. 아, 아까도 찬물로 목욕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시청자분들한테 또 어떤 걸 얘기를 해주시려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네. 재미난 얘기 좀 할까 하고요. 아, 재미난 얘기, 속 시원해지는 얘기? 아, 어떻게 보면 속이 시원한 얘기도 하고. 네. 이제 꿈으로 대박 나는 거? 아, 꿈으로 대박 나는 거. 네. 일반 분들은 꿈을 잘 해석을 못하잖아요. 꿈을 꾸는데 궁금들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정말 좋은 꿈이 있어요. 날 더워 무더위에 그래서 나쁜 꿈은 얘기를 안 하고. 네. 좋은 꿈, 대박 나는 꿈. 아, 대박 나는 꿈. 네네. 그 대박 저도 좀 맞았으면 좋겠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근데 이 무더위에 읽으면서 한번 이렇게 웃을 수 있고. 네.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네.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꿈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자면서 꿈을 꾸고 뭐 부분적으로 생각이 나고 또 생각도 안 났다가 네. 많은 꿈들을 꿔서 물어보기를 해요. 그래서 아, 생각나지 않는 꿈은? 네, 개꿈이라고 하죠? 개꿈? 개꿈이요? 개꿈이고 네. 생각나는 꿈, 진짜 명확하게 꾸는 꿈, 예지몽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현실몽도 있고 네. 자기가 생각하는 게 꿈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하게 되면 쫓기는 꿈을 꾸죠. 네. 그리고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편안한 가운데 네. 이제 꿈을 꾸게 되면 명확히 기억나는 꿈들이 있어요. 네. 근데 꿈으로 이렇게 풀이를 하다 보면 이게 진짜 방대한데 네. 뭐 조상님이 온다든가 네. 조상이 와서 만지거나 울면 안 좋다고 해요. 아, 그렇죠. 근데 멀찌감히 문 밖에서 쳐다본다든가 네. 그러면은 말끔히 입고 와야 돼요. 조건은 또 조상님이 오실 적에 말끔히 네. 옷이 너무 추리하게 입고 오시면 그것도 한 재수가 없는 건데 네. 말끔히 입고 오셔서 네. 문 앞에서 이렇게 웃음을 지을 때 네. 대문 안에 들어서지 않고요. 그렇고 이제 또 이제 나라 대통령 나라님을 보면은 또 재수 있다 그러죠. 네. 뭐 노또를 맞았대나 어쨌대나 뭐 복권을 맞았대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또 바다. 바다. 응, 연못 같은 거 말고 큰 넓은 바다에 네. 고기도 잔잔한 고기보다 큰 고기가 좋아요. 큰 고기가? 큰 고기가 뛰어놀고 있다든가 네. 근데 그 고기를 잡으러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고래라든가 네. 이런 걸 등을 타고 막 부상을 하면서 올라오는 꿈은 정말 대박나는 꿈이에요. 이런 꿈들. 그래요? 네, 그 뭐 그물로 고기를 끌어올려가지고 막 끌고 올라와 자기가 무리를 걷는 거예요. 이것도 네. 대박 꿈이에요. 대부분 물에 관한 꿈들은 좋은 꿈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잉어가 논다든가 고기가 놀고 있다든가 뭐 태몽 꿈이라고 하는데 재수 꿈에 해당이 돼요. 네. 특히 고래 등을 타고 걸어오는 꿈, 네. 무리를 걷는 꿈 너무 좋고요. 네. 물속에 빠졌는데 갑자기 일어나 걷는 꿈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대박 꿈이에요. 이런 꿈을 꾸시거든 복권을 한번 사보시면 어떨까요? 복권이요? 네. 저도 꿈 그런 꿈들 꾸게 해달라고 맨날 그렇게 빌고 자야 되겠네요. 물론이죠. 혹시 빌면은 나타날지도 모르거든요, 그 꿈이.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꿈 중에서 뭐 많은 꿈들이 많아요. 연예인 꿈들, 뭐 나라님 꿈. 네. 근데 이제 보통 대박 나는 꿈은 나라님. 특히 뭐 이제 대통령인데 임기를 그래도 무난하게 마친 분들이니까.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여를 많이 했다든가. 네. 이러한 대통령들도 꿈이 나타나시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래요. 복권 당첨하신 분들이 대통령 꿈 꾸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 아, 그래요? 네네. 또 어떻게 들어보면. 네. 왜냐면 똥꿈을 꾸면. 똥꿈. 아, 좋다고 하잖아요. 네. 똥꿈도 또. 다 좋지는 않아요. 어떻게 꾸는 애가 또 틀릴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똥꿈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똥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재래식 화장실 있죠? 네. 푸세식 화장실. 네. 똥이 그득그득그득 찬 꿈은 정말 금전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건 제가 실제로 꿔봤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똥을 싸서 한번 뭉갰어요. 네. 똥밭에서. 네. 정말 대박이었어요. 아,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는데. 네. 똥꿈 대부분 많이 꾸죠? 그리고 이제 소변 싸는 꿈을 꾸면 병이 낫는다 그러죠? 아, 그래요? 네. 시원한 일이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똥이 여기 조금 튀고 저거 튀고 조금 튀고 뭐 옷에 튀기 이건 별로 안 좋아요. 그건 뭐 구설이 따른다거나 네. 그런 건가요? 튀기고 막 이러는 거. 네. 그리고 꿈속에서 그 똥을 봤는데
너무 좋다 이래야지. 어머 대박 그럼 재수가 없대요. 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건데 한번 그렇게 한번 빌어보면서 꾸시라고. 또 꿈은요 꿈속에서 더럽다 그러면 재수가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저 꿈을 보고 황금빛 더구나 황금빛도 그런 걸 보고 어머 더럽다는 생각을 안 하시면 그런 꿈 또한 대박난 꿈이에요. 요즘 살아가기 너무 어려우신데 네. 한번 그런 꿈을 꾸시면서 네. 이 여름에 무더위도 날릴 겸 그런 꿈을 꾸시면 여러분들 한번 복권 한번 사보면 어떨까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산불, 불. 불이요? 네. 불 꿈은 큰 산에서 불이 나잖아요. 네. 정말 대박 꿈이에요. 이건 제가 실제로 꿔봤던 꿈이에요. 아, 그래요? 산에서, 진짜 그 넓은 산에서 불이 나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요. 네. 그리고 문서를 졌잖아요, 제가. 아, 그래요? 25살 때인가 그래요. 네. 근데 그 애기 때니까 꿈에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아파트를 샀어요, 제가. 아, 그래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건 한번 경험을 해봤고 네. 그리고 이제 작게는 집에서 이렇게 불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고 났는데 그때도 역시 돈이 들어왔어요. 불꿈도 역시 돈하고 관계가 많아요. 네. 그리고 불꿈은 대체적으로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신령의 제자들 네네. 신령의 제자를 본다든가 뭐 부처님을 본다든가 네. 뭐 그런 단에다가 이런 신성한 곳에 절을 한다든가 네. 음식을 해서 장만해서 올린다든가 너무 재수 꿈이에요. 대박 꿈이에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뱀 꿈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아, 뱀의 머리가 네. 뱀의 몸통은 하나인데 세 개, 네 개, 다섯 개로 막 바뀌는 꿈은 네. 내가 직급도 많이 올라가고요. 금전도 이득이 있고 네. 그것 또한 대박 꿈이에요. 명예로운 꿈이에요. 그래서 꿈이 좋은 꿈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꿈속에서 저 녹수부인당을 보면 재수가 없는 꿈이 아니라 재수가 있는 꿈이에요. 우리 같은 신체자를 보면 재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성인을 본다든가 네. 뭐 이제 기독교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네. 부처님이라든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꿈속에서 나라의 이렇게 이름나고 성현들을 보면 재수 있대요. 아. 금전하고 많이 관계가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무더위에 네. 재미있게 읽으시라고 이 영상 찍어봤고요.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꿈을 꿔가지고 잃어봤던 것들이에요. 네. 그 좋은 꿈들. 네. 그래서 이런 좋은 꿈들을 꾸시거든. 네. 한번 올여름에 네. 응? 복권 하나씩 사보셔가지고 네. 좀 희망을 가지면 어떨까요? 힘드신데? 그거 참 좋은 말씀이시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일반 분들이 또 꿈을 꾸면 네. 꿈속에서 내가 칼을 맞았네. 칼을 맞았는데 피는 안 났어요. 피 안 나면 안 좋죠. 아, 그래요? 피가 나요. 피가 팍 튀겨야 되고 네. 피도 피 꿈도 제가 한번 경험을 했어요. 네. 근데 피 꿈을 꾸니까 정말 재수는 있더라고요. 내 몸에서 피가 탁 튀어나가고 근데 피가 안 나오면 재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꿈으로 해서 대박나는 네. 대박날 수 있는 꿈들이에요, 이게요. 아, 근데 꿈의 종류는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꿈이라는 게 너무도 궁금하시죠? 오늘은 대박나는 꿈 일부만 추려봤어요. 이 꿈을 꾸시고 한번 올여름에 더위도 좀 식혀가시라고. 아, 그래요? 네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대박나세요.